SNS에서 대유행한 후쿠오카의 명물이 있었죠. 짜먹는 명란젓. 아, 비슷했습니다.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명란 마요네즈였습니다. 어. 마요네즈에 명란을 넣은 제품으로 아보카도와 함께 아주 먹는 게 대유행이었죠. 그런데 말이죠. 일본에서 이 명란 마요네즈와 쌍두마차를 이루는, 아니 끝판왕급인 마요네즈가 있습니다. 바로 K사 마요네즈가 그 주인공입니다. 네. 별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?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이 마요네즈로 말할 것 같으면 그저 그런 마요네즈가 아닙니다. 토핑이 푸짐한 스페셜 마요네즈입니다. 토핑? 특히 인기 있는 녀석은 콘 마요네즈. 칠한 옥수수알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? 대박. 보이시죠 저렇게? 이미 음식이 돼 있네. 그렇게 느껴지죠? 바삭하게 구운 빵에 이 콘 마요네즈를 듬뿍 올려주면 빵 굽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도 단 5분 만에 초간단 브런치 완성. 한입 베어물면 옥수수에서 나온 달큰한 즙이 고소한 마요네즈와 섞이면서 이 콘 마요 브런치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고요. 자, 그리고 말만 들어도 맛있는 참치 마요네즈도 있습니다. 참기름과 소금으로 양념한 밥에 요 참치 마요네즈만 한번 꾹 짜서 뭉치기만 하면 참치 주먹밥 완성됩니다. 대박이다. 또 식빵에 쭉 짜면 뚝딱 참치 샌드위치. 진짜 요리가 이렇게 쉽습니다. 이제 시간 없는 분들은 이게 정말 짜기만 맞아요. 하면 간단한 디저트가 되니까 이게 여러모로 맛도 훌륭하니까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참고로 국내에서도 인터넷으로 구입은 가능합니다만 배송비까지 하면 거의 개당 만 원대입니다. 하지만 일본 마트에서는 약 200엔, 2,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바리바리 사오시기 바랍니다. 네네.